이 범위에서 컬럼스 1은 요 번호고 컬럼스 2는 단어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세트 아렌지는 그렇다. 자, 이번에 VDB는 아까 이제 여기서 이미 VDB를 해가지고 여기서 딕 오브젝트라는 create 오브젝트에 기억시켰잖아요. 이번에 VDB는 arrange build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. redeem 1 to u bound VDB 1 여기서 여기까지겠죠. 25개입니다. 1 to 1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열이니까 콤마 앞에까지 행 콤마 뒤에는 열. 자, 그렇게 벨로 잡습니다. 그 형태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. 왜? 여기 해석을 넣어줘야 되니까. 자, for i 1 to u bound vdb 1 이게 무슨 얘기냐,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 의미하죠. 여기서 한 개씩 내려가면서 1부터 여기서의 t는 vdb i 1 이제 하나씩 내려 이 단어를 뜻합니다. 이제 t에 대한 정의를 해줍니다. if the object exists then rvi, 1 equal the object t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두 개의 배열을 이미 기억시켰잖아요. 요 부분입니다. 여기서 이 t가 여기에 있는 요 단어들이 the object t에 이렇게 같으면 rvi 1은 아까 배열 가변형 변수였죠. 하나씩 이제 쭉쭉 내려갑니다. 거기다가 해석을 집어넣으라 이 얘기입니다. 뭐 이 단어가 여기에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. 내려가면서 같으면 넣으라는 얘기. 그리고 결국 같은 것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. 해석만 넣고. 그래서 arrange offset, 1 이런 rvi다. 아까 arrange라고 뭐라고 그랬죠? 이걸 의미한다 말입니다. offset, 1이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합니다. 한 칸 오른쪽으로 여기에다가 방금 앞에서 기억시켰던 이 rvi로 이제 만들어둔 거 비율로 그걸 한꺼번에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나서 raise rvi, rvi라는 아까 배열 가변형 변수를 초기화시킵니다. 그 다음에 set the object, 아까 위에서 우리 the object 썼잖아요. 그렇죠? 쭉 여기까지 쭉 썼습니다. 다 썼어요. 이제는 더 쓸 일이 없습니다. 이렇게 set the object는 nothing, 이것도 초기화하라. 왜? 안 그럼 기억을 하고 계속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단어에 따른 해석 배치하는 방법을 매크로로 실행하는 내용입니다.